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버닝팬이나 인두를 거치하는 거치대예요. 제가 미리 만들어 둔게 있는데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에 깊게 음각으로 새긴 로고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영상을 마련했어요. 제 로고를 나무에다가 깊게 새겨가지고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만들 곳에다가 밝은색 색연필 같은 걸로 표기를 해둡니다. 자, 색연필로 로고를 표기를 했으면은 밝은 펜으로 깊게 태워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라인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깊게 파는데 깊이는 한 2mm에서 3mm 정도 깊게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음각이 두드러져 가지고 만들었을 때도 완성도도 높고 보기도 좋아요. 깊게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팬으로 고를 냈으면은 아트 나이프로 좀 깔끔하게 속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화이트로 색을 채워 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조금 정리한 다음에 태웠기 때문에 정리도 쉬워요. 화이트 칼라를 몸에 다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색이 다 굳으면은 가장자리는 아트나이프로 조금씩만 정리해 주면은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외곽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거친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조금 살려주는 것도 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봄에 칠을 한 화이트색을 바짝 말리고 먼저 나온 화이트 같은 경우는 정리를 조금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홈에 화이트를 메우고 지저분해진 주변은 아트나이프로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딥버닝으로 음각의 로고를 나무에 새기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